3대 운동을 매번 운동할 때마다 필수적으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메인 운동으로 삼으시지 않으셔도 돼요. 안녕하세요. 양선수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바로 3대 운동에 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3대 운동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설명할 건 순수하게 몸의 모양을 만드는 게주 목적이 아니시고 힘을 기르는 게 목적이시거나 무거운 물체를 드는 것에 초점을 두고 운동하시는 분들께는 오늘 강좌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제가 3대 운동에 관해서 이제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 제 강좌는 무조건 끝까지 시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실 경우에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포인트를 잡으실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건이 보디빌딩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기구들이 많지 않았고 운동 종목 또한 다양하게 없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말 그대로 바벨과 벤치와 덤벨 정도로 운동을 했었죠. 그 시기에 할수 있었던 것들, 그 한정된 도구로 내 몸을 디자인할 수 있었던 것들이 바로 데드리프트와 벤치프레스와 스쿼트류의 운동이 고작이었습니다. 그 외에 어깨 운동이라던가 팔 운동들 또한 바벨과 덤벨만 있으며 충분히 다할 수가 있었죠. 하지만 우리 회원님들께서도 요즘에 헬스장을 이것저것 돌아다니시다 보면은 굉장히 생소한 기구들이 많이 있다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저는 그런 기구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소름이 끼치는 적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얼마나 운동에 미쳐 있었으면 이런 상상도 못할 기구들을 만드는지, 그리고 한편으로는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각가지 기구들을 보시고 또한 예전에는 없었던 그런 운동 종목들, 우리가 바디빌딩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관심 있는 분들께서 하나하나 만들어 놓은 그런 새로운 종목들이 있어요. 예전과 같이 장비라던가 운동 종목이 다양하지 않았던 시대에는 분명히 3대 운동들만 해야 되는 시기가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 자극을 제대로 줄수 있는 조금 더 인간의 신체 관절 모양에 맞게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3대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 머신들을 사용하고 새로운 운동 종목들을 사용해서 충분히 몸을 발달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말씀드릴 거는 바로 신체의 협응력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3대 운동이 분명한 건 신체의 협응력을 굉장히 높여주는 운동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신체의 협응력을 높여주는 운동이 3대 운동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탠딩 상태에서 하는 모든 운동, 심지어는 어깨 운동과 팔 운동조차도 하체의 협응력 없이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내가 상체의 모든 운동을 해주기 위해서는 일단 하체가 기본적으로 자리가 잡히고 힘이 들어가고 하체가 단단하게 고정이 된 상태에서 운동을 바르게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심지어는 머신을 사용할 때도 내가 예를 들어서 앉아서 가슴 운동을 해주는 체스트 프레스 같은 경우를 할 때도 내가 다리를 쓰지 않습니까? 내가 머신을 사용한다고 해도 다리를 바닥에 안정되게 포지션을 잡아놓고 그 상태에서 가슴 운동을 해야지 운동을 수행하실 수가 있어요. 해보시면 알겠지만 머신을 사용할 때도 하체가 단단하게 고정이 돼 있고 하체 협응력까지 필요로 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으로만 파악을 하시면 우리 회원님들께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 양 선수가 3대 운동을 필요 없고 기구를 사용해도 되고 다른 운동을 사용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 아닙니다. 이제 와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 3대 운동은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3대 운동은 무조건 할줄 아셔야 됩니다. 그것도 아주 완벽하게 잘하시면 잘하실수록 좋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가 3대 운동을 메인으로 잡아서 운동을 하지 않고, 심지어는 우리 회원님들께도 3대 운동에 집착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에게 레슨을 받으러 오시는 회원님들께는 가장 먼저 교육시켜 드리는 게 바로 3대 운동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3대 운동 세 가지를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스쿼트 강좌를 할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스쿼트를 잘 하시기 위해서는 고관절을 쓰는 느낌을 잡으셔야 된다고. 스쿼트를 하실 때
가슴을 벌려서 상체를 세우시고 배를 다리 사이에 집어넣으면서 뒤꿈치를 바닥에 붙여서 뒤꿈치를 몸쪽으로 당기게 되면 고관절 쪽에 체중이 실리면서 하체 운동이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스쿼트를 제대로 하시면 어떻게 고관절에 체중이 실리는지 무릎 쪽으로 드는 게 아니라 고관절을 사용해서 대퇴나 둥근 쪽에만 체중을 실어서 무게를 실어서 운동을 하실 수 있는지를 확실히 아시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레그 프레스를 하셔도 똑같은 느낌을 가지시고 하시면 되고요. 런지를 하실 때도 그 느낌을 똑같이 살려서 하시면 돼요. 다만 양쪽 발을 같이 하느냐 한쪽씩 따로 해주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심지어는 레그 익스텐션을 할 때도 무릎을 피는 게 아니라 뒤꿈치로 밀어주면서 고관절에 체중을 실는 느낌을 잡기 위해서는 스쿼트를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완벽하게 하실 줄 아시면 자연히 해결됩니다. 두 번째는 루마니안 데드리프트입니다. 제가 루마니안 데드리프트에서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루마니안 데드리프트에서 무릎이 좀 더 굽으면서 무릎이 바보다 살짝 앞으로 나가는 순간 바로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로 가고요.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는 엉덩이 근육이 가장 많이 당겨야 되는데 그 상태에서 무릎을 피게 되면 햄스트링이 더 많이 당기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스티프 레그 데드리프트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루마니안 데드리프트에서 하체 포지션을 잡은 다음에 상체를 숙이시죠. 이 상태에서 가슴만 벌리시면 루마니안 데드리프트의 이완 자세에서 가슴만 벌려주시면 즉각적으로 벤트 오버 바벨로우 자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자세에서 양쪽을 같이 해주는 게 아니라 한쪽을 고정시키신 다음에 한쪽씩 운동을 해주시면 바로 원암 덤벨 로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루마니안 데드리프트 하나만 하시면 등 운동의 절반 이상이 해결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벨 벤치프레스를 말씀드릴게요. 바벨 벤치프레스를 하실 때의 느낌 바로 목을 길게 빼놓고 승모근을 아래로 내린 상태에서 가슴이 벌어지는 방향을 내 가슴 중앙이 가장 많이 벌어질 수 있는 넓이로 잡으시면 포지션이 자연적으로 잡히게 되죠. 이 포지션을 확실히 잡으신 다음에 어디를 생각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가슴 가운데만 신경을 쓰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깨를 벌리는 게 아니고 겨드랑이를 벌리는 게 아니라 가슴 가운데만 벌어지는 느낌을 잡으면서 수행을 하시면 그리고 수축을 할 때는 내가 팔을 미는 게 아니라 내가 내밀어 놓은 이 가슴을 그 자리에 그대로 두고 몸통이 뒤로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벤치프레스 자세가 완성이 된다 그랬어요. 이 느낌만 잡아 놓으시면 덤벨을 잡으시던 체스트 프레스 머신에서 운동을 하시던 인클라인을 하실 때는 벌어지는 위치만 달라지는 겁니다. 디클라인을 하실 때도 벌어지는 위치가 명치 쪽으로 변할 뿐이지 또 똑같은 느낌으로 똑같은 원리로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플라이 류의 운동을 하실 때도 내 팔꿈치와 그립의 모양만 달라질 뿐이지 똑같이 가슴 가운데를 벌렸다가 그대로 나간 가슴을 앞에다 놓고 그대로 빠지는 느낌으로 똑같이 수행이 되게 됩니다. 이래서 3대 운동을 확실히 하시고 정확하게 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3대 운동을 제대로 습득을 못 하시고 다른 운동을 하시게 되면 매번 운동을 하실 때마다 새로운 운동을 접하는 느낌으로 배우셔야 됩니다. 만약에 3대 운동을 확실히 알기 전에 내가 한 가지 운동 종목을 마스터하는 시간이 1시간이었다면 내가 3대 운동을 확실하게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운동을 하게 되시면 그 전에 배우는데 1시간 걸렸던 운동을 20분이면 마스터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대 운동을 완벽하게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 3대 운동을 제대로 하시고 이해가 100% 되신 후에 내가 운동 경력이 쌓이게 되면 우리 회원님들께서 처음 가는 헬스장에 가서 가장 난감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생전 처음 보는 기구를 맞닥뜨렸을 때 당황을 조금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3대 운동을 확실히 아시고 등과 가슴과 하체 운동의 원리를 확실하게 파악을 하시면 처음 보는 기구와 처음 보는 운동 동작을 이해하시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제대로 하시고 싶으신 분들, 몸을 제대로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3대 운동을 필수적으로 할 줄 아셔야 되고 더군다나 잘 하시고 완벽하게 하시면 하실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3대 운동을 메인 운동으로 필수적으로 루틴에 넣어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람마다 다 선호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등 운동은 벤트 오버 바벨로우를 가장 선호하고요. 길이 끈 운동은 중량 백 익스텐션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가슴 운동은 덤벨 프레스를 선호하고요. 하체 운동은 레그 프레스를 가장 선호합니다. 저는 부위당 한 가지 운동만 하라면 바로 이 운동을 할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고요. 하지만 저와 다르신 분들이 있어요. 나는 하체 운동을 할 때는 스쿼트가 가장 느낌이 좋고, 길이 끈 운동, 등 운동을 할 때는 루마니안 데드리프트가 가장 좋고, 가슴 운동을 할 때는 바벨 벤치프레스가 가장 자극이 잘 오고 좋다라고 하시는 회원님들께서는 그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목적은 사람마다 다 선호하고 가장 자극이 잘 오는 운동 종목이 있습니다. 그걸 메인으로 삼아서 하면 되는 거지, 누구나 다 3대 운동을 필수적으로 메인으로 삼아서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보디빌딩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3대 운동을 매번 운동할 때마다 필수적으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메인 운동으로 삼으시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3대 운동을 완벽하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3대 운동을 완벽하게 할줄 아시고 3대 운동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면 다른 운동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지고요. 다른 운동을 습득하는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게 될 겁니다. 끝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는 오늘 제가 올린 이 광자는 굉장히 얘기가 많을 거예요. 저 역시도 알고 있죠. 사람마다 이 타고난 신체 모양이 천차만별적으로 다른데 어떻게 공식을 붙여서 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고요.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갖고 운동을 하는 겁니다. 다만 그 이유를 말할 때이 사람이 나를 이해시킬 수 있는지, 나를 납득을 시키는지를 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제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다른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께서는 조금 더 자기가 원하고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서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납득이 가시고, 아, 맞아. 나도 양선수가 하는 말에 동의가 되고 양선수가 하는 방식으로 해보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제 방식대로 해보시면 좋을 겁니다. 오늘은 3대 운동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강좌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